네, 안녕하세요, 알앱스 여러분. 네,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은 아까 그 2편, 3편에서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번 저번 학기에 제가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투자했고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실제 투자를 할때좀 안정적으로 많이 하고 좀 장기적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막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매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순발력 있고 좋으신 분들은 좀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악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팔면서 이제 리스크를 없애시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순발력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매수 타이밍을 신경 써서 들어가고, 버틴다. 특별히 크게 손에 한번 버틴다. 이런 전략을 보통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데이는 이 당시 또 이제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항상 투자될 때마다 힘든데, 그러니까 오를 종목을 구하는 거는 비교적 쉽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오를 종목을 구하는 게 찾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언과 함께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종목을 다알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투자가 여러 종목을 되게 잘 알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될것 같지만 사실상 몇개 종목을 깊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개 좋은 종목을 알았을 때이 주식이 힘이 있을 때 잠깐 사고 힘이 없을 땐또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만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RFS 투자대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분들을 보면 항상 그분을 상징하는 종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마스코트 종목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지우는 피카츄, 뭐 테일이는 아구몬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분산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저의 마스코트 종목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약간 메타몽 같은 스타일인가? 어쨌든 근데 그런 저조차도 한 번에 여러 종목을 이렇게 막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올리면 되게 아재 같긴 한데 한번딱 올린 적 있어요. 어쨌든 여름방학 때 이제 실제 투자했던 종목이 헬릭스미스, 네이버, 현대모비스인데요. 2학기 투자대회에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제외한 네이버와 헬릭스미스를 이제 대회에서 또 활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새로운 종목을 탐구하고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종목이라도 되게 깊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제 기업의 그 특성을 잘 알아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수가 생길 때 변수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판단하는 게 실력인데 전공보다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잘 아는 것이 이걸 잘 대응하고 잘 판단하는 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알기보다는 소수 종목들을 되게 깊게 아는 게더 중요하다. 물론 깊고 넓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세 번이나 썼어요. 세 번이나 썼는데 9월 달에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투자를 했고요. 10월 달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라젠 헬릭스미스를 샀고, 이걸 팔고 샀고, 이제 11월 이제 투자대회가 한달 남았을 때쯤에 신라젠 헬릭스미스를 팔고 삼성출판사에 이제 100% 비중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죠. 신라젠 헬릭스미스 같은 바이오잖아요. 이렇게 분산은 했지만 같은 업종을 묶음으로써 이제 좀더 힘을 집중하고 이제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업종 2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업종 2개, 한 3개 종목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CP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신경을 옛날만큼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막 차트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짰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에 이제 3개, 4개까지는 잡고 한 5개 이상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분산 투자가 아니고 그냥 분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선배님들에 비해서 많이 역량도 부족하고 또 이제 선배님들처럼 이게 아직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굳어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대회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3개, 4개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분산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소수 몇개 종목을 집중해서 관리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에서 말씀드릴 거는 기업의 스탠스를 주목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9월달에 카카오랑 네이버를 투자한 이유가 뭐였냐면 카카오가 이제 비즈보드를 통해 본격적인 카카오톡의 수익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수익은 있었는데 사실 메신저라는 게 이게 우리는 공짜로 쓰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은 서버비도 내야 되고요. 은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했냐면, 아, 무료 메시지다 이렇게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그 손해를 보면서 제공을 한 이유는 메신저, 그 카카오톡의 특성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사람들이 이 메신저를 다 쓰기 시작하면은 다른 메신저를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 친구들이 다 카톡 쓰는데 나 혼자 라인 쓰고 막 하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이게 점유한 것처럼 그 일본에서는 라인이 이제 그 라인이라고 이제 네이버의 카카오톡인데요. 그게 장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단순해요. 먼저 서비스를 해서 먼저 그 시장을 점유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카카오톡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 점유율을 올렸는데 드디어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수익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스탠스를 되게 좋게 봤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클 만큼 크고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 웹툰을 이제 선두로 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세미나 발표 때도 이제 그 네이버랑 카카오를 이제 첫 발표를 했어요. 이 지금 갑자기 TMI 얘기하자면은 저랑 같이 이제 일했던 분들이 이제 5조에 다 가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랑 저희랑 정말 그 MT 갔다 와가지고 바쁜데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게 그 상황이 뭐였냐면 이제 네이버 웹툰에 해외 진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께서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출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네이버 발표를 할때왜 콘텐츠 얘기만 하냐? 이거는 되게 비중을 무시한 되게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반박을 이렇게 드리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발표하신 분도 신입이셔가지고 반박을 잘 못하고 답변을 잘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율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의 스탠스를 되게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웹툰과 그리고 이제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얘네가 성공해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매출 비중이 증가했을 때는 이미 좋은 주식인 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전형적인 밸류에이션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매출액이 5% 비중밖에 없으니까 이게 약간 주가를 선정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5% 비중을 생각하지만은 실제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비중, 조그만 이제 뭐 사업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되게 전망성 있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 기세가 되게 사람들이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세가 만들어질 것이라면 주가는 그 영향력보다 더 크게 오릅니다. 원래 주식은 이제 사람이 기대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반박드릴 게 뭐냐면, 이 생각을, 그러니까 매출에서 컨텐츠가 5%밖에 쓰지 않는다, 이 생각을 네이버는 안 했을까요? 네이버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되는 컨텐츠를 해외 진출을 했다면, 당연히 95%에 해당하는 플랫폼도 해외 진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실제로 네이버와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을 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합병하는 그냥 IT 쪽에서 그냥 전국 통일을 해버린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스탠스가 이래도 호재를 예측 가능하게 했는데요. 저는 근데 이게 올해 안에 될 줄은, 올해가 아니죠, 2019년 안에 될 줄은 몰랐어요. 몇년 걸릴 줄 알았고 그냥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나 이런 떡밥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10월달, 11월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초에 또 종목을 바꿨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팔았습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참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산 종목이 이제 헬릭스미스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까지 해서 보통 이제 3대 바이오라고 불려요. 이제 바이오는 되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진짜 특수성이 되게 짙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설명을 일단 간단히 먼저 하고,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 섹터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섹터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의 이제 수익 구조가 신약을 개발하고 바이오를 개발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내다가 한번 성공하면은 크게 버는 그런 수익 구조예요. 계속 연구개발비로 지출만 하다가 결국 한번 터져서 이렇게 팍그 지금까지 손해를 다 메꿔버리는 10년치, 20년치 적자를 메꿔버리는 그런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할 때 원래 조건보다 좀 미달이 되더라도 편입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이오 특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편입이 많이 돼 있고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중상위권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는 바이오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형자산 그리고 연구비랑 개발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구비하고 개발비는 사실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둘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약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약을 개발할 때이 약을 개발한 게 결국 나중에 신약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줬다면 개발비고 도움을 못 줬으면 연구비예요. 그래서 도움을 못 줬으면 비용 처리를 하고 도움을 줬었으면은 자산 처리가 되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수익이나 매출이 다르게 찍혀버려요. 그래서 이 연구비냐 개발비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연구비로 분류하냐 개발비로 분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경계를 아는 것이 모호해서 이제 바이오 전공자도 힘든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문과생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는 연구비랑 개발비 분류를 기업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분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재무제표의 착시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왼쪽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8%고요. 오른쪽은 55%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오른쪽 회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랑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구비, 개발비를 똑같이 한번 처리를 해봤을 때 오른쪽 회사가 55%의 영업이익률인 줄 알았는데 왼쪽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하니까 적자가 나버려요. 이러면은 당연히 오른쪽보다 왼쪽이 사실은 원래는 더 안정적이고 더 수익을 내는 회사다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익 그 구조만 봤을 때 오른쪽에서 더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 개발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다르다. 수익 매출액이 다르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 연구비, 개발비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왼쪽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이제 8.8%고요. 오른쪽은 85%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바이오 업종이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나중에 이제 잭팟이 터질 때 크게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고리스크, 고수익 구조를 이제 가졌다고 볼수 있고, 이제 연구개발비가 적은 회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두 회사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종근당이랑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종근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커 그리고 뭔 건강음료 이런 거 파는 이제 회사고요.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수익과 이제 미래 성장성이 갈리는 건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무제표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가 어느 단계에 속했느냐 그리고 이 임상실험에서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고 만약 성공했을 때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시 하나 할 때마다 뭐 임상에 성공했다, 사실 실패했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업종이 바로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업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업종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엄청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이 3대 바이오는 그러면 수익성이 좀더 이제 짙은 종목일까요? 아니면 안정성이 짙은 종목일까요? 이세 종목은 수익성이 몰빵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화끈한 3대 종목입니다.
이게 왜냐면 H1B는 라보세나 대표,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 신라젠의 팩사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약물인데요. 이 약물에 몰빵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큰 돈을 벌고 실패하면 이제 망해버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그 비트코인이나 이제 도박에 이제 뭐랄까나 대체제로 이 바이오 3대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3대 바이오가 개인 순매수 3대 종목입니다. 이제 3대 개미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갔냐? 왜 들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무제표나 그런 것보다는 공시나 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되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에요. 보면은 이 고위험 종목, 고수익 종목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세 종목 안에서 돌고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공유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이제 HLB가 악재로 떨어지자 헬릭스미스랑 신라젠도 막 떨어졌어요. 물론 실제로 악재도 있었지만은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옆 동네도 실패했는데 우리 동네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나가 호재가 터지면 약간 배가 아프잖아요. 나 원래 저거 투자했었는데 내가 파니까 귀신같이 오르네? 이러는데 혹시 헬릭스미스도 혹시 신라젠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막 생겨요. 근데 마침 이제 HLB가 이제 호재가 터져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막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는데 헬릭스미스 신라젠도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헬릭스미스랑 신라젠은 또 호재가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호재는 터졌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사가지고 주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은 나중에 사람들의 기대감에 이제 불이 붙었을 때 잠시 이제 먹고 나올 수 있겠다.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걸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그게 먹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10월 달에 샀는데요. 10월 그한달 내내 생각보다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안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파니까 귀신같이 올랐죠. 다들 이제 이건 안 올르긴 했는데 제가 파니까 귀신같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사고 있을 때는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마침 이제 그 저희 조원 중에 이제 어떤 분이 26기 이제 채모군이 있는데요. 그 채모군이 저를 막약 올리는 겁니다.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조원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도 상위권 올라갈 거니까는 이게 기대하고 있어라. 나는 항상 투자대에 상위권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막판에 뒤집을 역량이 되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최목은 이과생인데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저번 주랑 저번 학기랑 저저번 학기 잘 투자한 거랑 이번 학기 투자한 거는 독립시행이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 막 이러면서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면서 저한테 요짤 붙이는데 어쨌든 약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술 체계가 나다 보니까 28기, 29기 분들은 예전에 제 활약상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끄덕끄덕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약올라가지고 내가 더 화끈한 종목으로 너를 참교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 11월 달 초에 바꾼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 혼자만의 복수극은 이제 비극으로 끝났어요. 왜냐면 그 동생이 1등하고 제가 2등을 함으로써 정말 이제 새드 엔딩이 됐는데 어쨌든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기상어라고 해서 베이비샥 그거를 이제 만든 회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핑크퐁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모회사가 삼성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제가 투자 매력을 느꼈냐면 일단 유튜브 조회수가요 51억회거든요. 그게 역대 유튜브 조회수 5위예요. 5위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옆 뒤에 게 아래 게 988만회라고 해서 이거랑 비교가 많이 나와 보이는데 시간을 보시면은 2시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 120배까지 안 되더라도 110배 긴데 이 정도 조회수 나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고로 인기가 있는 예전에 강남스타일이 되게 열풍 크게 불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한 그런 지금 열풍을 만들고 있는 이제 노래가 이제 베이비 샤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요. 예전에 그
예전에가 아니죠. 그 11월 달에 이제 파라라는 이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야구 선수가 계속 슬럼프를 겪으면서 계속 성적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가 자신의 이제 주제가를 베이비샤크로, 딸이 좋아하는 베이비샤크로 바꾸고 나서 갑자기 승승장구하면서 팀을 우승으로까지 이끌어버린 이런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아, 물론 이 분이 노래만 바꿨다고 자는 건 아니고 노래를 바꾸면서 되게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훈련을 아마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베이비샤크로 인해 이제 이분이 팀을 캐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주제가 아니라 이 팀을 상징하는 주제가가 되고 또 그때 그 리그, 그 시즌을 상징하는 노래까지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크쇼, 이제 쟁쟁한 토크쇼에 다 나오면서 베이비샤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막그 전쟁국가에서 베이비샤크를 부르고요. 막그 테러 하시는 분들도 막 베이비샤크를 부르고 진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비교적 그 뭐지 열풍이 잘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때가 많이 올랐어요. 이때 또 거래량도 이제 폭발하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제재가 가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때 풀렸어요. 이때 풀려가지고 이 기세라면 당장 올라야 될것 같은데 이게 당장 안 오른 겁니다. 원래 보통은 이제 해제되면 막 오르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는 범인이 펭수였어요. 펭수입니다 하면서 펭수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기간 동안 이제 투자들이 냉정해졌어요. 냉정해졌는데 사람들 여론이 어땠냐면 이거 아기상어보다 펭수가 더 인기 많은 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기상어보다 펭수가 훨씬 매력 터지는데 야 아기상어 관련주 말고 펭수 관련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막 만들어졌어요. 마치 그 예전에 코카콜라를 이제 매도한 투자자들처럼요. 하지만 투자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정치와 경제가 다른 점은 정치는 과반수가 옳잖아요. 근데 주식은 투자는 과반수가 옳은 게 아니고 과자본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간 부분이 옳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생각보다 그 기관, 기업들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 일단 펭수는 저도 아기성보다 펭수를 훨씬 좋아해요. 펭수를 훨씬 좋아하고 펭수 이모티콘 막 사고 엄청 좋아했는데 어쨌든 펭수는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젊고 또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펭수가 더 와닿지. 아까 말했던 이런 세계적 열풍에서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펭수보다는 아기상어가 좀더 매력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자면은 이때 보면은 아까 말했던 비석형이 생겼고요.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하락 시그널이 맞습니다. 이 하락 시그널을 만드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펭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허수, 그러니까 허 이슈라고 봤기 때문에 가짜 이슈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식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때 비중을 이제 100%로 늘리면서 싹 들어갔습니다. 이때 해제되면서 오를 걸 기대했지만 이제 바로 오르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오르게 되는데 이게 투자 대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이 또 짜릿한데 이날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넷플릭스가 이 삼성 출판사와 아기상어하고 계약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등으로 올라섰게 됐는데 사실 며칠 뒤에 상한가를 한번 또 갔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래서 사실 투자 기간 대기가 좀더 길었으면은 제가 아마 1등이었을 텐데 아까 그 최모 동생을 참극을 못해서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다른 그 학기는 그냥 그러려니 한데 아 이번 학기는 또 이제 아마도 제가 아래 활동 마지막 학기가 될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1등하고 싶었는데 그 동생이 그약 올리고 이제 28기 29기 조합분들이 끄덕끄덕 하니까는 아 진짜 이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이겨가지고 슬프네요. 근데 사실 제가 변명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샀던 네이버 카카오 종목이 조합을요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1등이었어요. 근데 팔아가지고 1등 못했고요. 신라젠 헬렉스미스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1등이었어요. 근데 팔아가지고 1등 못하고 결국 삼성 출판사 사가지고 이제 2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고요. 갑자기 이렇게 결론 내면 좀 이상한가요? 근데 이제
원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건데 현실은 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그 목표가 있어야 목표 근처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면 그 주변을 갈 수도 없어요. 그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원래는 이거 끝나고 Q&A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Q&A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회장님, 조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대부분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종강총회 때갈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김재환 회장님이 제가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 혼자만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김재환 회장님을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강총회 꼭 웬만하면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회장님, 조장님한테 물어봐도 이분들이 만약에 막히시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는 회장님, 조장님한테 일단 여쭤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